스타의 숨겨진 추억을 통해서 스타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시간. 개미네 토크 이거! 고등학교 졸업하고 3학년 때 취업 나가는데 청각이 비닐 만드는 공장이었거든요. 가면 국내 그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일단 그 방글라데시 쪽이나 그쪽 분들이 많으세요. 네. 첫날 딱 갔는데 기계석이 막 말리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중간에 이렇게 손으로 한번 쫙 해줘야지 이게 막 견고하게 딱 뭉쳐지는 거예요. 공기 들어가는 거. 공기 들어가는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. 수건이라고도 얘기 못해. 수건이래요. 그냥 수건 삐벼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가서 딱 했는데 몇 볼트인지도 모르겠어요. 그냥 전기 딱 돼서 정전기 이 비닐 정전기 장난 아니잖아. 딱 한 순간 이게 쫙 하면서 몸이 굳어서 이렇게 쓰러졌어요. 정전기 몸은 안 움직이는데 얘네들끼리 터진 거야. 방울라 애들끼리 터진 거야. 수건 저거 막 이러면서 죽는다고. 지들끼리 막 웃고 있는 거. 근데 그 상관에서도 이러고 있으면서 내가 일어나보기만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러고 한참 있다 깨서 일어났어요.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니네도 다 한 번씩 해. 빨리 해. 쫙 아무렇지도 않아. 왜? 또 옆에 사람 쫙 왜? 쫙 왜? 근데 왜 나는 쫙 또 하는 거야? 아니 왜? 한 번 더 속에서 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내내 가만히 안 둔다. 계속 마음속으로. 네. 그게 요리 형이 목장갑을 끼고 목장갑을 끼고 끝에서부터 이렇게 말았어야 되는데 맨손으로 하니까 정전기 감전이 될 수도 있군요. 그 완전히 그냥 개구리 뻗듯이 그냥 뻗어버려요. 그 자리에 푹 주저앉아요. 그냥 말도 안 나오고 온몸이 그냥 안 움직여져요. 걔네들은 그게 신고식이었던 거죠. 아이고 정말 대단한 선생님이셨는데 예전에 이수근 씨가 나왔을 때도 그 얘기 정말 많이 웃었거든요. 어떤 거예요? 지하철에서 그냥 동에 의존해서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다음 역에 도착해서 문이 열렸는데요. 손님들이 들어오더니 나 병만이가 잡고 있는 봉을 아, 그게 비슷한 거 얘기해 드릴게요. 아, 그래요? 그래요? 한민간 씨 알죠? 스타가 되고 싶은 거지. 자기가 이제 됐는지 모르고 고향이 광주에 내려갔는데 버스에 딱 올라서는데 이렇게 출발하면 몸이 이렇게 가잖아요. 가는데 턱 출발하는데 몸이 이렇게 가는 순간 그 옆에 어떤 아저씨가 뭘 잡고 있더래요. 그걸 딱 잡자마자 바닥으로 푹 이렇게 쓰러졌대요. 그게 뭐냐 그랬더니 겨울에 동파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사가지고 아저씨가 들고 있었는데 한민 아저씨가 덜컹하니까 어! 그래가지고 그 동파되지 말라고 거대다 씌우고 한 손은 잡으시고 한 손 이걸 이렇게 들고 계셨던 건데 밀리면서 그걸 잡은 거죠. 쓱 줄여졌던 거예요. 아이고 한민 아저씨 이걸 렉이라고 그랬거든. 이 영화에 나왔었는데요. 제가 할 얘기가 조금 이제 시작을 달리하자면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 진짜 인기 너무 많았던 최고 아이돌 그룹이 있었는데 그 또래 여자 탤런트나 이런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. 그래서 같이 할 기회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. 모든 뭐 뮤직 드라마라든지 뭐 같이 MC를 본다든지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의 팬들이 저를 진짜 너무 싫어했었어요. 당연히 싫어할 만하죠. 제가 이렇게 봐도. 그래서 집에 딱 문을 열고 나면 신발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. 우유 넣는 조그만한 구멍이 있으면 그걸 다 빼가요, 신발을 어느 날은. 그리고 딱 어느 날에 문을 열면 그 신발이 다 와 있는데 다 막 이렇게 찢어져 있거나 뭐 빨간 물감 막 이렇게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를 좀 많이 안 좋아했었는데 그 당시엔 그 친구들도 어렸으니까 뭐. 제가 어느 날 이 영화 개봉하는데 이 조장혁 씨 체인지 데뷔 무대가 있었는데 그 홍보도 할 겸 조장혁 씨가 1절을 부르면 제가 2절쯤에 나와서 같이 무대를 서는 생방송 리허설 잘 끝내고 생방송에서 1절을 부르고 제가 2절에 딱 나갔는데 정말 난리가 났던 그 현장이 갑자기 일순간 조용해지더니 그 팬들이 막 합창을 하면서 꺼져라! 꺼져라! 깜짝이야! 깜짝이야! 목소리 들으셨죠? 진짜 이렇게!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아이들이 막 정말 생방송인데 막 눈물은 날 것 같고 또 이 조장혁 오빠가 제일 첫 데뷔 무대였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에 막 미치겠는 거예요. 끝나고 걸어 나오는데 눈물이 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. 저도 그 당시는 어리고 사춘기였으니까. 그래서 방송국 화장실에서 정말 2시간 정도로 울었던 것 같아요. 울고 나서 그래도 집에 가면 티 내지 말아야지. 그리고 딱 갔는데 야 꺼져라 소리가 더 크더라 막 이러는 거 노래 부른 소리보다 그 정도로 TV에 다 이렇게
그 당시에는 막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겠어요. 제가 그동안 TV에서 보던 이렇게 그 캐릭터는 되게 깍쟁이 같고 되게 막 까칠할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전혀 안 그러네요. 너무 순수하시고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. 아니 남자 친구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그냥 예. 한 명하고 오래 가는 스타일. 지조도 있네. 지조. 나 좋은 거 말한 건가? 아니 좀 버라이어티 좀 본격적으로 하시면 어때요? 아, 근데 아닌데? 저기 고정으로 하나 일어나요. 너무 지금 신상이니까요. 사실 저는 혼잣말하면 가끔 이렇게 밉상인 애들 있어요. 아, 나 뭐 했잖아. 아, 막 이래. 뭐 이런 애들 있어요. 근데 정말로 전혀 그렇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귀여우세요. 그거 진짜 느낌 다르다. 몇 번 하면 뻗으라 들을 것 같은데.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을 잡은 적이 있어요. 네? 왜요? 진짜로? 저희가 재키 활동하면서 외국 공연이 있어서 장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 이제 비행기 안에서 저희 멤버들 두 명이 흡연자가 있어요. 담배가 피고 싶었어요. 비행기에서? 네. 그래서 화장실로 싹 가봤어요, 제가. 네. 아, 본인 얘기군요. 제가라고 그러셨거든요. 아, 네. 일단 제가 가봤어요, 일단 화장실이 어떻게 돼 있나. 오 근데 화장실 문을 딱 열었는데 안에 담배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. 오 원래 이렇게 피는가 보다 하고서 저희 멤버 어차피 저라고 공개했으니까 다른 멤버도 공개할게요. 강성훈 씨한테 가가지고 성훈아 여기 피도 됐나? 여기 성훈이랑 같이 제가 왔어요. 화장실로 딱 들어갔는데 둘이 피기에는 너무 저희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 나왔는데 갑자기 외국 스튜어디스가 딱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. 근데 이게 상황이 안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우리는 둘이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담배 폈다 그런 거야 우리한테. 물론 담배 피려고 한 거지만 피진 않았잖아요. 아니다! 우린 안 폈다! 계속 폈다는 거야.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. 난 진짜 죽어도 안 폈다! 막 그랬더니 끝까지 안 피고 자기가 봤대요. 갑자기 성훈이랑 저희랑 또 욱해가지고 한국말로 너 미친 거 아니야? 안 폈다니까 왜 자꾸 폈다 그래? 막 이런 거예요 저희가. 넘어갔어요. 예. 그 상황은 이제 딱 그럼 자리로 돌아가세요. 막 두고 보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. 우리 딸은 그랬죠. 아니 뭐 어떻게 두고 봐. 오늘 보고 끝인데.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. 야 자리야 우리는 야 아우 큰일 날 뻔했다 성훈아야. 딱 하고서 내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여기가 내리는 문이면요. 그 여자가 또 있는 거예요. 두고 보자가 이건가? 그래서 그리고 가려고 아 두고 보니까 거기다 두고 두고 보자는 게 이런 건가? 그래서 근데 갑자기 그 여자 옆에 게이트 바로 앞에 미국 경찰 둘이서 저희를 막 이렇게 하더니 그 자리에서 수갑을 팍 채우는 거예요. 그 여자가 경찰한테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. 쟤네라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얘기했대요. 한국말로 심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스튜어디스를 욕했다. 일단 그 나와서 이 수갑을 찬 상태로 계속 공항을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? 수용소 같은 데까지 간 거예요. 거기 이제 조사받는 거. 아니 그럼 수용소 같은 데 그걸 갔는데 이제 저희 또 기획사 사장님 나와가지고 또 노발대발 하시면서 아이돌이 해외 공연 시간이 잘 해결은 됐어요. 경찰 앞에서는 영어 못하는 척했죠. 못 알아듣는. 네, 못 알아듣는. 다 알아들었어요, 근데? 다 알아들었죠.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자칫하면 죽겠구나라는 상황도 알겠고. 근데 계속 저는 영어 못한다 그랬어요. 그리고 풀려났어요?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랑 해가지고 한 4시간 끝에 간신히 풀어놨던 기억이 있죠. 야. 아니 웬 통장이? 제가 21살 때 데뷔를 했고 저희 엄마가 제가 20살 되던 가을에 저한테 통장 500만 원이 든 통장을 주시면서 앞으로 이제 너도 이제 20살이 됐고 어른이 됐고 또 가수 일을 할 거니까 네가 규모 있게 스스로 돈을 관리하는 것들을 배워보라고 그리고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이 돈으로 동생들이랑 당분간은 살 수 있을 테니까 하고 주셨는데 그때는 그냥 우리 엄마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지? 그래서 그냥 이제 통장을 장에다 묻어두고
그 일이 있고 한 달이 안 돼서 엄마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제 저희 셋만 남게 됐죠. 그래서 이 통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때 아직 사망 신고를 안 했었을 때여서 비밀번호만 알면 돈을 인출을 할 수가 있었었어요. 그래서 살아야 하니까 이 돈을 헐어서 뭐 중고 냉장고, 중고 밥솥 뭐 이런 거 엄마가 이제 중고 물품으로 다 변한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고 근데 그 일이 또 얼마 안 있어서 제가 데뷔를 했는데 또 너무 잘 된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너무 순식간에 몇 개월 사이에 굉장한 위기가 왔다가 또 굉장한 기회가 찾아오는. 그래서 김소연 씨도 그 슬럼프를 겪으셨던 것처럼 위기에는 꼭 기회가 찾아오고 또 고난 뒤에는 그만큼의 축복이 있겠구나. 그래서 힘을 내게 됐던.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자리가 정말 예전 같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? 다시 내가 가수를 다시 할 수 있을까? 네, 이번 그 1년 2개월간이 너무 괴로움의 연속이었어요. 그러다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예쁘게만 생겨서 그런 걸 전혀 모르게 그러니까요. 생겼는데 두 분 다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네. 이렇게 저 열심히 또 제기하신 박수 한번 드리죠. 예. 시작!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다들 모였네. 새벽 시간에 그냥 그래 우리 소개도 시켜주고 해.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는 아 그려 그래. 얼마 전에 등남했잖아요. 그래요. 예. 축하해요. 아유 고마워. 순산했다며. 그러다 쏙 났지 그냥. 꽃이요 그거요. 꽃이요. 아유 얘는 등남한 게 명순해 저기 등남했다고 질문했잖아요. 등남한 줄 몰라. 나도 잘 몰라서 걷다 대고 대답을 했네. 아니죠. 소연네는 좀 이제 약간 애교가 있는 스타일이거든요. 애교 있지. 아 그래요? 소연네가? 어떤 애교를 주로 소연네는요? 막 목소리로 보통 네. 여보세요 받으면 나는 그렇게 안 하고 그러면 이러고 가죠. 미안 형. 아니 무슨 일이 아니요. 아 그렇구나. 너무 이쁠 것 같아요. 응 말고 한번 둘이 대화 좀 해봐. 그러니까 그래. 네, 남편이라 생각하고 저기 전화를 좀 해줘봐. 네. 남편이고 아라라라라 어 자기야 나야. 뭐해? 어 오빠 지금 저 들어갈 건데. 아 진짜? 뭐 먹고 싶은 거 없어? 보고 싶다. 아니 뭐 먹고 싶은 거 없냐? 김치찌개? 야 김치도 어떻게 사가는 거야? 지금 갑자기 아니 11시 반에 김치찌개 어떻게 사가? 김치찌개를 얘는. 집에서 저기 먹어야지 밖에서 사갖고 들어오라고. 아 사랑하면 그거 못 사갖고 오냐? 아, 그래요? 아니 그럼 저 미선내가 한번 통화를 이어봐. 그래요. 내가? 아 그럼 좀 줄여봐. 그래요. 응. 여보세요? 아프구나. 여보. 야, 수영래 한번 여봐. 수영래도 좀. 우리 저 수근래하고 한번 통화 여봐. 애기우는 뭐 수영래가 최고지. 조조라 해서. 어떻게 자기 밥 먹었어? 나 배고파 죽겠어. 엄마 바꿔라. 저기 검선대. 저기 지원래랑 한번 통화 여봐. 그래. 아라라라라. 여보셔. 응. 오빠? 오빠! 잘못 걸었나 보네요. 아니 자꾸 전화했는데 오빵을 찾아. 오빵 놔달라는 거죠. 아니 왜 응에 가래가 끓어. 약간 아니 그 저기 말이요. 저 소연네는 그 저 요리 같은 거 뭐 잘이요? 요리 막내 내가 막내딸로 자라서 요리는 아직 못해요. 아 그러면 뭐 이제 소연네 사과 깎는 거 보고 아주 난 죽었어. 왜? 옛날에 보통 사과를 이렇게 깎잖여. 야는 이렇게 깎고 사과를 무슨 밤치듯이 깎는 겨. 그거는 더덕 까는 거 아니야? 아주 깜짝 놀랐어 내가. 아니, 찌개 정도 하나 정도는 해. 찌개도 하고. 아 뭐 자리요? 볶음밥 같은 거 자리. 아 볶음밥 뭐 어떤 볶음밥 자리요? 김치요 새우요? 계란. 계란볶음밥 으특이요. 계란볶음밥 계란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? 계란 막 씻은 다음에 밥 넣고 먹으면 되지. 미안해. 저희 어묵이래. 이게 무슨 계란볶음밥이에요. 계란밥이지. 역시
역시 신께서는 모든 걸 다 주시질 않아. 야, 얼굴이 보면 됐어. 그래야 됐다. 아니요, 얘기요. 아니, 지금 여기서 나를 아예 그냥 제외시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돼. 아니요, 왜? 네가 제일 잘했어. 아, 진짜 막. 네. 아, 저기 궁금한 거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손 들고 자신있게 해요. 아니, 나 진짜 이 상은 준비를 못했는데. 막 어색해서. 지원 내가 요리 잘한다면? 아, 지원 내도 잘이요? 하면 하지. 아니 어디서 둘이요? 아니 왜 난 고향도 안 물어보고 이상한 그 사투리를 쓰는 게요? 그래, 고향이 어디요? 고향이 어디요? 경북 칠곡이요. 칠곡이요. 대구 밑에 하죠. 칠곡은 뭐가 유명이야? 칠곡은 요? 칠곡 IC도 유명하지. 아이씨? 저 손님 말이요. 수입 관리는 누가요? 우리 신랑이 다 하지 뭐. 아니 그래요? 응, 신랑이 다 하고. 아니 쓰고 내가 벌어서 다 갖다 준겨? 갖다 주고 며칠 전에 말이요.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 통장에 내 명의를 말이요. 지음으로 싹 바꿔놨더라고. 아니, 그래도 되는겨? 아니 뭐 다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고 그랬겠지. 그래 말이야. 저기 수근네 집도 한번 다시 알아봐. 집도 말이야. 집도 만약에 그 구입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자기 이름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하더라고. 아유, 아니 부부 공동 명의로 해야 세금이 훨씬 덜 나와. 지금 공동 명의구먼. 아니요, 내 이름이야. 아 이거 봐, 그래. 아니 저 수근대는 저 한 달 용돈 어느 정도 써? 나는 거의 뭐 또 용돈 그런 거 안 쓰지 나. 아 그래요? 그래요? 와이프가 내 몫까지 다 쓰고 있으니까. 수근대 아니 우리는 농담 잡아 하는 거야. 아니 왜 그래요? 재밌지만은 또 그래도 아니 뭐 저 서운할 수 있잖아요. 아니 솔직히 얘기하는 게 뭐. 농담하지 말어. 아 근데 저 남편이 말이요 그 재택해가지고 돈을 불렸어? 어때요? 돈을 좀 불렸어? 나는 우리 마누라 만나면서 말이야 처음으로 상장 폐지가 뭔 소린지 알았다니까 말이야. 뭘 투자를 하면 다 제로가 되는 거야. 아니 지가 공부를 했다는 거야 그냥. 그래요? 인터넷으로 몇 번 딱딱 캐고 이거 느낌 좋다고 뭘 뭐 이렇게 막 하더라고. 저기 지원 내는 저 한 달 용돈이 얼마 정도 돼야? 남편이 안 줘. 왜? 해프게 써서. 주로 아니 주로 돈 있으면 뭐에다 써? 뭐해 지원 내는? 아이템 좀 사. 게임 아이템. 게임 아이템. 아이템 부자야. 아우 참 정말 그런 게 말이요. 그냥 지는 맨날 그냥 청바지에 티 입고 다니면서 그 아이템 갸는 그냥 왕자요 왕자. 왕자요. 갸가 커갈수록 나는 죽어가. 둘다 그 집 없는 거. 아니 우리 소연네는 취미가 뭐야? 아 그래요 소연네는. 취미 조카 보고. 애기 보기. 애기 좋아하는 거면. 우리 집 좀 와서 봐줘. 우리 애 좀 봐줘. 학창 시절에 혹시 저 별명 같은 거 있었어? 소연네 별명. 내가 만들고 다닌 별명은 있어. 뭐요? 메텔. 아, 은하철도 999의 메텔. 그러고 보니 메텔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? 그 긴 생머리. 아 그래요? 여기 철이인데 철이. 철이 어떻게? 철이 했지. 기관장 했다가 철이도 했다가. 기관장. 많이 닮았네. 기관장 닮았어. 많이 닮았어. 기관장도 했지 내가. 아니면 저 주변 친구들 중에 좀 특이한 별명 가진 친구들 없었어? 나는 있었는데. 누구? 우리 그 친구 중에 백컴이라고 있어. 백컴. 어 죽었어. 백컴. 아니 백신데 얼굴이 험하다고 그래서. 근데 그 얼굴 보면 진짜 공감이 가가지고 백컴이 아니라 백컴 허미고 백컴 백컴이. 야 재밌다. 근데 이제 미국 생활할 때 얘기 좀 해줘봐. 그때 인기 많았어? 몇 년이나 미국에서? 있었어? 인기 4년 있었어요. 그러니까 내가 그때 유학을 하면서 그 나라에 안 가본 학교가 없어. 왜? 다 잘려가지고. 저 지원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야 해요. 그래요. 아니 그렇게 적응을 못하고
방황을 많이 했나 보네. 일단 말이 안 되니까 모든 전 과목에서 성적이 안 나오니까 내가 여기서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은 수학이겠구나. 숫자니까. 문제를 딱 봤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그 문제가 중학교 2, 3학년 수준의 이제 수학 문제가 문제인데. 23 더하기 12요. 안 그렇게 쉬워? 중3 학교 수학. 아니 그렇게 쉬워? 우리는 유치원 때 배우는 건데. 이거는 내가 올백을 맞을 수 있겠구나. 그래요. 이 하와이의 수학 천재가 돼보자. 딱 시험 보는 날 갔어. 근데 수학 시험을 보는데 계산기를 줘. 아까 그러니까 계산기만 쓰는... 알면 계산기로 써서. 아~ 그러니까 머리를 쓰지 말고 계산기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아~ 수학 공부 체제. 천재의 꿈은 날라갔네. 나만 계산기 안 갖고 왔어. 나만 틀렸어. 어쨌든 꽁트는 꽁트일 뿐 오해하지 마시길. 꽁트는 꽁트일 뿐 오해하지 마시길.